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을 바탕으로 내일 시장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큰 주제 이렇게 타이틀 뽑았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 언제까지 과연 오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2차전지, 지금 현재 움직임은 2017년과 유사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경협주에 대한 부분은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오징어 게임 수혜주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한번 같이 보면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양시장 일단은 강보합, 약보합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에요. 사이좋게 0.2%씩 상승과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하방에 대한 지지 과정을 저는 보여줬다라고 보는데요. 대신에 이제 여기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하방으로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자체는 악재로 좀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 하단에 대한 3110포인트 전후 지금 현재 앞에서 갭이 떠 있던 자리, 여기서 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이 3110포인트 전후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인 지지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고가는 계속적으로 좀 낮아지는, 여기 반등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그 다음 반등 여기까지 멈춰버리고 빠지고, 요번에 또다시 반등이 약하게 움직이고 빠지는,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윗꼬리가 또 길게 달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거래 대금은 늘었지, 거래량은 늘었지만 거래 대금은 또다시 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아직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일부 현금은 반드시 보유를 해야 된다, 말씀을 다시 한번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국이 또 국경절 연휴가 또 있습니다. 언제냐면 10월 1일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휴장을 하겠죠. 헝다 이슈가 지금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이왕에 뭐 파산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죠. 근데 파산을 쉽지 않게, 파산이 잘안될 거로 질질 끌까봐 그것이 시장에는 악재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당분간 시장은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관망에 대한 성격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만큼 미국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두 가지였죠. 2차전지 소재단이 움직였고, 또한 가지는 바로 추가적인 부분에서 경협주가 또 강세를 보였다는 것, 그것이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자, 2차전지 소재가 떼거지로 움직인다라고 적어놨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였던 것은 에코프로, BM이나 또는 이제 LNF 같은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2차전지 소재단을 올려내는 모습이었어요. 셀 업체들과는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났었죠. 우리가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셀 업체들 같은 경우 최근에는 계속적인 조정이 나왔었고, 대신에 거기에 해당하는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수요 가능성의 상승을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동박 관련주가 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동박도 알루미늄 박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했지만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SKC 같은 경우에는 또 전고체에도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동박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세무조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소재 산업에 대한 섹터군 전체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코스닥에 대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현재에 대한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전일 공개 방송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총 상위 종목군들 분포하고 있는 것은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주로 분포를 하고 있죠. 거기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현재 시장 2차전지 소재가 상당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섹터군들이 쉽게 안 무너진다면 지수도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반 경직성은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글로벌 변동성에 의해서 한번 크게 휘청거리더라도 그때는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 여건도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1월 달까지는 움직임이 이어갈 것이다.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지금 움직임들이 이어가면서 뭐 뒤에 따로는 포스코케미칼 또는 지금 원익PN이라든지 또 일지 머티럴즈, 포커스모 신소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좋은 모습들 유지하면서 2차전지 소재단 종목군들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경협주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경협주가 신흥 같은 기업들은 이틀 동안 장중 고점을 치면 약 50%가 상승했거든요. 단기간에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만큼 기대감이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종전선언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긍정적인 분위기인데 저는 여전히 이런 북한 관련된 이슈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경협주에 대한 부분만을 보기보다는 경협주 플러스 알파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 리조트 관련해서도 결국 3분기에 리조트에 대한 매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종목군들은 북한발 악재가 나오더라도 하방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빠지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보복 소비 관련해서 의류 관련이라든지, 신원도 의류 관련이었죠. 또는 이제 액세서리류 이런 것들이나 또는 이제 보복 소비 관련해서 의류 그런 것들이 지금은 개성공단에 상당히 분포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이 되어지는 있으니까 더블 모멘텀으로 함께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경협주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냥 경협주로만 보는 기업들은 지금은 접근하기는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는 부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K 컨텐츠에 대한 산업 확대로 봐야 되는데, 주의할 부분이 우리가 이런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제작사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들이 상당히 작은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컨텐츠 관련된 업체들이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고, 일단 오징어 게임의 특수효과는 덱스터가 맡았어요. 그러면 이 덱스터가 자이언트 스텝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이 덱스터를 6,500원대, 그때가 시가총액 1,500억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3,500억이에요. 하지만 자이언트 스텝이 얼마 전에 1조까지도 올라왔었어요. 그 실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 모습을 본다면 덱스터도 최소 그래도 5천억 이상까지는 넘어가지 않을까. 그럼 17,000 이상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고가 가능성을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가 최근에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도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 작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런 작가들에 대한 뭐랄까 이제 집합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하나의 큰 회사 밑에 또 작은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컨텐츠 제작부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도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확률 높은 그런 컨텐츠들을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고, 네이버에서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적인 네이버 K웹툰이나 K웹소설 관련된 부분에서도 드라마 제작화도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는 스위트홈으로 데이트를 썼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제작사들에 대한 재평가를 이어질 수 있고요. 제 콘텐츠나 최근의 움직임들 괜찮죠. 그리고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제작사 또는 영화 제작사들 대부분 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대신에 실적 시즌에는 조금 주춤할 수 있다. 실적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까지 참고하셔서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이 수급에 대한 솔림화가 좀 나타나는 시장이에요. 오늘도 기관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일진 머티리얼즈나 포스코케미칼이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기관에 대한 움직임을 주목하자. 어제 방송 때 얘기했던 내용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3분기 제가 한국경제TV 원넷의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되었습니다. 영광이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댓글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혹시 주소를 안 보내신 분들은 주소를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책을 보내야 되는데 주소가 없으면 책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꼭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택배비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소를 안 보내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꼭 주소를 보내셔서 책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내일은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